진짜로 잘리는 줄 알았네. 이번엔 팔이 잘리셨어요? 눈도 뽑힐 뻔했다. 뭐가 불안하시기에 꿈까지 꾸셨을까? 아이, 불안은 무슨. 그 연선아. 이건 뭐 내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 어떤 과부가 정말 사고로 논팽이 품에 안겼는데 아니, 밀렸는데 죽었대요? 그래. 대부분 수치심을 못 견디고 죽었다로 끝나지. 사내에게 다 한 곳을 도려내거나 아니면 자진하거나. 그래서 그 과부는 누군데요? 어? 어? 그? 아는 과부 있어. 저 건너 건너. 제가 아는 과부는 오늘 내로 필사를 안 끝내시면? 죽겠구나. 나는 필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게야. 아니 어째 부식칼보다 더 무거우니 이게. 대신 아신 무예를 잘하시잖아요. 하긴 우리 오라버니께서 내게 무예를 가르치실 때 그리 말씀하셨지. 곱디고운 너에게 이런 재주가 있다니 세상에 알리지 못해 퍽 안타깝구나. 전 그걸 온 세상이 알게 될까봐 퍽 걱정스럽죠. 얼마나 남았지?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한 번 더 했어요. 연선아. 볼 닦으시고요. 이번엔 두냥만 받을게요. 두냥? 이것도 많이 깎아드린 거예요. 아니 한양에 번듯한 기아집 한 채 장만하고 싶다더니 지금껏 모은 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 참, 아까 복말뜨기 그러는데 마님 오늘 사돈마님 만나신대요. 그래? 그럼 출타를 하신 겐가? 아휴, 이렇게 완벽한 집안에 연료부만 내려진다면 아우 조선 최고의 명문가의 집안에 정점을 찍는 건데. 아니 그걸 입한땡 며느리가 받게 생겼으니. 에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웬만한 수절가부는 받기 어렵다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판댁도 대비마마의 외질 되시는 호판 부인이 유독 가까이 두셔서 그런 거라고 수군덕댑니다. 예로부터 연려문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 했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 여지 있기만으로 받을 수나 있나요? 자랑 같아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큰애는 100일째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사당에서 나올 생각조차 않는데 정성을 들여도 모자란 판에 연려문을 받겠다고 어찌 사람에게 줄을 대는지 이판댁도 참으로 딱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낮부터 부엌채나 기웃대는 꼴 하고는. 도대체 시집간 시누이는 왜 이리 자주 보이는 거야? 몰래 단 것이나 좀 가져오려 했더니. 이래서 못 배워먹은 건 티가 난다니까. 고작 끼니 하나 굽는 것도 못해서 기웃기웃. 뭐 백일째 사당에서 한 끼? 나는 공손하고 가문의 멍치를 해도 나를 업신 여겨도 노하지 말고 베풀고. 어디 고개를 빳빳하게 돌아다녀? 아, 배고파. 우리 오빠 죽었을 때 너도 그냥 확 죽었어야 돼! 아, 못마땅해! 아씨마님! 그간 별거 없으셨지요? 꽃님아, 며칠 보이질 않아 걱정하던 참이었다. 혹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저희 아버지께서 마음 잡으셨나 봐요.
노름한다고 집문서를 들고 나가셨는데 다시 말을 열려 드셨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구나. 꽃감이네. 고맙다. 아씨마님은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